이번 시간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늘 경매에 있어서 일회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일회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피드 훈련이고 1분 안에 한 물건을 보는 것, 이렇게 이제 제가 늘 지도를 하죠. 자, 1분 안에 한 물건을 보려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장비들을 갖춰야 되는데요. 그 좋은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소개해 드리는 크롬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. 맥북에도 있고 일반 인도우북에도 크롬은 얼마든지 깔수 있습니다. 크롬 브라우저를 꼭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왼쪽에 여기 상단에 보면 앱이라는 어떤 버튼이 있어요.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웹스토어라는 거가 있어요.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죠. 이 확장 프로그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여러 가지 것들이 깔려 있죠. 그 중에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여기 버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아서 잘안 보이실 건데요.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그 확장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픈 링크 인 세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. 자, 오픈 링크 인 세임 탭, 팝업 에스 탭 이렇게 돼 있죠? 그 말은 뭐냐? 팝업 대신에 탭으로 뜨게 한다라는 뜻이에요. 여기에는 크롬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브라우저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킹왕짱 옵션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탭으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? 여기에는 사진들 한번 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탭으로 또 뜹니다. 표지 등기. 그러면 또 이렇게 쭉쭉쭉. 아, 탭으로 뜨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. 때는, 자,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도 탭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무슨 말이냐? 무슨 말이냐? 이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면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팝업 창이 뜬다라고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은 기일 내역창, 부동산 표시 목록창, 매각 물건 명세서 창. 이런 창들이 낱낱이 따로 뜨면은 그 창을 드래그해서 껐다 키는데 헛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든요. 그래서 하나의 이 창을 그대로 띄워놓고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창들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을 하게 되죠. 현재 뜨는 창 외에는 여러 창이 뜨지 않습니다. 애초에. 자, 보시죠. 이렇게 우리가 일회독을 할때 보면은 경매 검색을 누르고 전체에서 검색하기를 누르는 걸 해보시죠. 그러면 여기에가 킹왕짱 옵션은 한그 페이지에 50개의 물건이 뜹니다. 그러면 하나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똑같이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개별 창, 기존에 있었던 물건 창에서 또 하나 창이 구현이 되지 새로운 창이 뜨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물건인 여기 이 버튼 있죠? 이전과 다음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물건도 이 상태에서 계속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. 계속 이렇게 보시고 또 다음 클릭하고.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.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팝업 창을 떠서 껐다 키고 드래그하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. 이 확장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확장 프로그램입니다.